저는 질병 후유 장애가 나이 들수록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치아 5개 이상 결손이면 5%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아 깨짐이나 크라운 치료도 결손으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치아가 깨지거나 크라운 치료 같은 것도 이것이 바로 결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민경 선생님, 맞나요? 결손 맞나요? 크라운 치료도 결손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가입 당시 보험 가입했던 당시 기준으로 보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2018년 3월 2일 이전의 보험과 이후의 보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전의 보험은 치아 결손이 약관상 치아 상실 또는 치아 신경이 죽어도 결손으로 인정이 됐고 3분의 1 이상 파절이 되어도 결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 이후 보험은요. 치아 상실 그리고 치아 발치 질문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운 치료도 치아 결손으로 인정이 되지만 반만 인정이 됩니다. 동일 질병으로 인해서 5개 이상이 치아가 한꺼번에 결손이 되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노화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게 됐을 경우 결손으로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결손이 될 경우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받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